아니 말도 안 돼. 머리, 어깨, 무릎, 팔 상해보험이 출시가 되었다고?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 감사 늘 감사합니다. 자, 11월 1일 오늘부터 따끈따끈한 M사에서 상해보험 끝판왕 정말 찢었습니다. 찢을 수 있는 상해보험 끝판왕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상해보험 그전에는 좀 식상하지만 골절이나 후유장애 기껏 해봐야 상해 수술비 이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요. 보험료가 물론 저렴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그나마 보장을 자잘하게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이 일단 그전에 저렴하게 가입을 했습니다. 웬일이야. 이번에는 경증상해, 중증상해, 중증상해 세 분류로 나눠져가지고요. 매년 그 부위에 타박상이나 염자로 인해서 쉽게 매년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부위별 매번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경증은 표재성 손상이에요. 우리가 화상 같은 경우는 심재성 이도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표재성 손상, 골고 열린 상처, 탈구, 염자 및 긴장했을 때 보장을 매번 3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증지 같은 경우는 골절이나 혈관 손상 혹은 신경 손상, 근육 및 힘줄 손상 각 20만원씩 매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중증 손상은요, 으깨 손상이나 아니면 외상성 절단으로 인해서 매년 300만원씩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모두 다 상해로 인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끝판왕 상해보험이라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여러 부위 다쳐도 진단비가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통합 상해 진단비로서 무려 46만원까지 머리 내진탕 20만원, 경추염자 3만원, 그리고 허리염자 3만원, 거기다가 다리 골절 시에도 플러스 알파로 2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단풍 여행 가서 넘어졌어도 단순 타박상으로 염자도 보장되나요? 네, 맞아요. 통합 상해 진단비에서 15만원까지 경증으로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팔, 다리, 손목, 염자, 허리, 다리, 발목 모두 다 각각 3만원씩 최대 15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전거 타다가 여러 부위가 다쳤어요. 이럴 때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 사고당 한 번만? 아니요. 골절, 신경 손상, 하나의 사고로 여러 부위별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통합 8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 20만원, 팔꿈치 손상 20만원, 발목 골절 20만원, 요추 골절 20만원, 각각 부위마다 보상은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해보험이라고 하면 전부 다 우연적이고 급격한 사고 그리고 외래적인 사고여야지만 상해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질병이 아닌 상해로 인해서 여러가지 직업 급수에 의해서 아니면 어디 놀러가다가 아니면 취미활동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칠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1-2만원대로 가성비 저렴하게 상해보험 하나 준비하신 게 어떨까요? 못 받았던 상해 진단비 타사에서는 모두 다 보장을 못 받는데요. 이 M사에서는 경추, 요추, 염자, 인대 긴장 탈구, 거기다가 찰가상 타박상, 그리고 심재성이 아닌 표재성 손상으로 해서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특정 위험한 직업군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데요. 3급, 하역이나 운반하신 분들, 그 무거운 짐을 드신 분들, 아니면 주방에서 요리하신 주방장분들 모두 다 2급 상금도 위협 급수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허리, 경추, 염자 모두 다 각각 3만원씩 거기다가요 척추 골절 수술 시에 130만원 파워풀하게 지급이 되고요. 무릎 수술 또한 150만원까지 나온다는 거죠. 위험급수인 영업료, 화물차 운전기사 상급이잖아요. 가입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영업용 버스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보험왕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 그동안 못 봐왔던 상해, 하지만 가성비 저렴하면서
보장 범위는 넓고 그리고 2급, 3급, 유형 급습 또한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마트에 갔는데 쇼핑카트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새끼발가락이 찍힘 현상 이런 거 모두 3만원으로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자전거 타다가 다발성 찰과상 18만원 드릴게요. 거기다가 팔꿈치 무릎 타박상 6만원 드리고요.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아이쿠 팔, 다리 혹은 경추 타박상 모두 다 12만원까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단돈 12만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합 상해 진단비 골절 100만원 거기다가 염좌, 긴장, 찰과상까지 각 15만원씩 지급해 드리고요. 통합 골절 치료비라는 게 있는데요. 골절 철심 제거 시에도 50만원 그리고 탈골 도수 치료 시에도 10만원씩 각각 지급해 드리고요. 골절 부목 치료 또한 10만원씩 각각 지급해 드릴게요. 50세 1급 기준일 때 남녀 모두 다 만원에서 1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가성비 보장 면에서 매우 꿋꿋이라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보장 범위와 한도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직업 급수가 다양하다는 부분, M사에서 11월 1일 날 야심차게 나온 미친 상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상해보험의 초대박 패러다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